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공감 영어의 제인입니다. 2020년 9월 19일 드디어 경찰 2차 시험이 치러졌죠. 자, 시험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평가는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가고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뀌는 유형과 또 길어진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더 빨리 정답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Police Chief이니까 경찰서장이 Urgus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Surveillance, 감시, cameras, 카메라는 can serve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As 뭐뭐로써요. To a crime 했어요. 자, crime은 범죄가 되겠죠. 범죄를 뭐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 부분이 들어갈 텐데요. Decency라는 단어에서요. 우리가 공감 영어 어휘편에서 이런 공부를 하시죠. 자, Dick라는 단어였어요. Deck에서 왔어요. 요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eck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accep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decency예요. 그래서 품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 예의, 예절 이런 뜻으로 쓰는 게 decency입니다. 두 번째, deterrent라는 단어이네요. deterrent. 자, 앞에 2, 3, 4, 5번에 있는 이 D라는 단어는 얘랑 달라요. 여기 있는 D라는 단어는 어근을 보시다면 of나 아니면 away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 떼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Deterrent에서 turn은요, terror나 terrible 혹은 tremble 같은 떨다, 두려워서 떨다라는 뜻에서 온 어근이에요. 따라서 두려워서 떨게 하고 off 그걸 못하게 하니까 방해하다, 방지하다, 억제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하지 않게 반려하다라는 뜻을 대니까 그래서 방해 혹은 뭔가를 막아내다, 억제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저 3번은요. Delicacy에서 델리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 리는요, 릭은 우리가 핥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릭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핥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적우적 먹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Delicacy는 뭔가 조금씩 섬세하게 하는 것, 우아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4번에는 Deviation에서 Via라는 단어는요, 로마의 도로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자, via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길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길에서 떨어진 것, 이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거나 탈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학 용어에서는요, 평균차를 벗어나는 편차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은요. statement, 어떤 발언이에요. that a person makes. 사람이 하는 발언인데요. admit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that he or she is guilty. 자기가 죄가 있다고. of a crime. 또 after a police questioned, question 여기서 경찰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심문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경찰이 for hours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추궁한 뒤에 she made a fool 그녀는 완전히 무엇했다. 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 바로 자백이 되겠죠. 자백이란 단어 1번에 있습니다. confession. 자, confession의 con 여기 다 con이 들어가 있네요. con이라는 단어는 또 어휘 시간에 배웠습니다. with나 together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는 같이 놓고 봤더니 어떻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fast는 요거는 말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confinement에서 이 fin이라는 단어 어디서 보셨어요? finish에서 봤죠. 자, 뭔가를 끝내다라는 단어예요. 또 뭔가를 끝까지 가다라는 의미로서 boundary, 경계를 나타내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 경계 안에 끝나는 끝자락 경계 안에 함께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경계 안에 가두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감금 혹은 구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conformity에서 form이라는 거 형태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유사성 혹은 순응, 순종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confutation은 dispute라는 단어는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fight인데 말로 싸우는 겁니다. 함께 앉아서 말로 싸우는 게 뭐예요? 반박이 되겠죠. 그래서 반박, 모순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정답 봤고요. 3번 갈게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기억만 봤을 때는 여러 개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를 점차 좁혀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면 되겠어요. 자, 기억에 scientists, 과학자들이 a link, 연결을 between diet, 식단과 cancer, 암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했대요? 자, 1번 연상하다, 2번 동일시하다, 확인하다, discern 하면 분간하다, 구별하다, recall, 상기하다.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discern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identify는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 쓰는 거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겠죠. 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링크를 뭔가 확인을 했다 떠올리다 보면 왠지 다 될 것 같아. 뒤에 것도 볼까요? It is tempting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Tom을 with an Athenian, 그러니까 Athenian, 아테네인인 painter, 화가 of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아테네의 화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쓰지 않을까? 자, D에 보시면 passengers were asked to 뭐뭐 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Their own suitcases, 자기의 짐 가방을 before they were put on a plane. Put on a plane, 그러니까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passenger, 승객들은 자기의 짐 가방을 뭐 하도록 확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어울리는 것을 고르시면 identify입니다. discern 아니에요. 두 가지를 놓고 구별을 하는 걸 discern이라고 하니까. 자, 4번 문제 갑니다. 무거우니까 내려놔야 되겠다. 자, 4번. Are there any matters? 문제가 있나요? From the minutes of the last meeting, 지난 회의에서 뭐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를 보시면 arise하고 arose가 있죠. 자, 우리가 또 어휘 시간에 배웁니다. 또 문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arise는 자동사예요. arose는 타동사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럼 발생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발생하다, 일어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 자동사 arise를 써야죠. arose를 쓰면 뭐가 어떻게 되게 뭐 자극시키다, 아니면 떠올리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rising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 중에서 하나. A steam locomotive, locomotive 모티브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증기 기관차를 얘기합니다. Locomotive is an 어떠한 장비입니다. Develop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때 만들어진 어떤 장비예요. Ingenious하고 ingenious라는 단어가 또 보이는데, ingenious 할 때 genius 천재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Ingenious. 자, 요렇게요. Ingenious. 그래서 이건 천재 같은 거,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독창적인, 매우 재능 있는 이란 뜻이에요. Ingenious에서 gen이라고 읽으니까 뭐가 달라요? Ingenious. gen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전자 있죠. 요거에 있는 gen이랑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떠한 순수한 덕목이나 순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천진난만한, 순수한, 아니면 누가 속여 잘 속을 만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커머티브 증기기관차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천진난만한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ingenious를 고르신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이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씩 꽂아 넣으면 나머지 하나가 남겠죠. 자, patents are 특허권이라는 것은 between inventors and government, 정부와 또 발명가들 사이에 무엇입니다. 개선, 멤버십 회원 자격, 협약, 아니면 소유권. 협약이 되겠죠. 자, 협약 집어넣습니다. dig agreement. Giving inventors, 그러니까 우리 이 발명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줘요? Of their cre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들의 발명품에 대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는 것이죠. US patent law states, 미국의 특허법은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That an invention is 발명이란 any new, 어떠한 새롭고 useful, 유용한 과정, 기계류, 생산품 또는 어떤 물질들의 조합이고 아니면 새롭고 유용한 그들에게 무엇입니다. 뭘까요? 그들에게 유용한 멤버십 아니겠죠. Improvement, 개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거는 멤버십이네요. 그죠? 회원 자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자, 6번이요.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 문법 시간에 이 문법 문제는요, 여러분 어휘 시간에 한 건 어휘에서 늘 나오는 것만 나온 거고 이 어법 문제도요, 늘 나오던 것만 나왔어요. 맨날 나오던 개만 나왔어요. 자, I asked you, 시우에게 나는 요청을 했어요. To borrow me, 나한테 빌려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네.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 borrow는 몇 형식 동사예요? 3형식에 쓰이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3형식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4형식에 쓸 수 없는 대표적인 3형식 애들이 있다. Introduce, explain, borrow, 맨날 나와요 했는데 맨날 나오죠? 자, 시우에게 3형식이니까요. borrow me 하면 그리고 또 얘는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우가 빌려야 되는 거야. 주어가 빌려야 되는 건데 아니거든. 내가 시우한테 빌려주라고 나한테 $20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라고 쓰려면 빌려주다라고 쓰려면 랜드로 고치시고 빌려주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했으니까 그 뒤에 나한테 $20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바로 쓰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죠? 뭐 바로 to me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빌려 주다가 되잖아, 그럼, 그죠? 자, 2번으로 갑니다. The manager refused to explain. Explain 또 나왔어요. 자,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니까 to 쓴 거 괜찮아요. 근데 뒤에 보면 explain이라는 동사는요, explain, 3형식 전문 동사라 그랬죠. 누구누구에게가 안 돼요. 뭐뭐를 설명하다, 뭐뭐를 설명하다. 그러니까 뭐뭐를 설명하다 뒤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요? 누구누구에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치사 붙이셔야죠. To us 이렇게. 왜? 얘도 3형식 전문 동사니까. 자, 3번이요. If the patient, 환자가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자, last night 이렇게 보이고요. He would be better today 보입니다. 이거 무슨 가정법? 혼합 가정법. 가정법 시간에 혼합 가정법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그 두 개의 시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사어를 힌트로 준다라고 했어요. 부사어 나왔잖아. Last night, 과거. Today, 오늘.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앞부분을 쓰고 지금을 나타내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의 뒷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주어 had PP, 자, 과거 사실 했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오늘날 해서 혼합 가정법 잘 썼죠? 적절한 거 3번 되겠네요. 4번, the criminal suspect, 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용의자가 되겠죠. 용의자는 object.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object.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뭐뭐 하기를 거부하다가 아니고 뭘 반대하다가 아니고 반대하다야, 그냥. 나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다란 자동사니까 뭐뭐에 대하여 반대하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려면 타동사처럼 자동사를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자동사를 타동사로 쓰려면 뒤에 전치사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야. 그러면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뭘 써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ing잖아. 그 giving으로 고쳐야죠. 됐죠? 자, 정답 3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7번이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래요. 자, 1번 보십시다. He said to me, can I use your mobile phone? 어머, 이거 언제 배운 거야? 너무 기초적인 거죠. 화법 전환.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여기 의문문이네. 그러면 의문문 화법 전환 중에서 의문사가 없네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화법 전환 어떻게 합니까? Say to는 ask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접속사 자리에 뭐 써요? 의문사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if를 써야죠. 왜 대신 나왔어? 그래서 틀렸네요. 자, 이번에 he drew strong coffee last, should 특수구문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어요. la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리고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not이 없지만, last가 있는 거, not이 없지만, not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 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졸립지 않기 위해서 strong coffee를 마셨대요. 그러면 he drank strong coffee so that 구문으로 고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뭐 하지 않으려고. not 들어가야지. 자, 3번. 3번 보니까, the highest 있는 거 보니. 또 여기 뭐, higher than any other 이런 거 나온 거 보니. 최상급 표현이네요. 원급과 비교급을 통해서 최상급 표현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더 플러스 최상급. 됐죠?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은 그 다음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쓰기로 했는데 여기 S 있네? 이거 틀렸습니다. 애니가 들어가는 단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쓰는 건 뭐였지? 올이었어요. 올디아들 복수명사. 올이라는 애가 복수를 나타내니까. 자, 4번이요. I did not miss my wallet and mobile phone until 나런틸 구문이네. 그렇죠? 나런틸 구문도 맨날 나오죠. 둘 중에 하나 꼭 나온다고 했는데 not until 구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나런틸 도치 구문. 나런틸이 앞으로 등장하는 거. 또 하나는 나런티를 가운데 집어넣은 it is the 강조구문 형태를 띈다 그랬죠. 자, it is the 강조구문은 어떻게 써요? 과거형이니까 was 된 거예요. 그리고 나런티 구문 집어넣어. that 그 다음에 과거형 쓰시면 돼요.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 집에 오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7번 정답 찾았고요. 8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문제 보니까 head pp 뭐 was beginning 뭐 head pp 과거형 한 거 보니까 이거 시제 문제네. 시제 문제인데 시제를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제는 항상 기준이 제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시된 기준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면 완료 시제, 또 그 기준에서 일어난 일,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면 과거 시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when I first saw the old house, 내가 옛날에 그 집을 봤어요. 내가 본 게 일단 과거 시점이죠. 그 집을 봤을 때 I had just moved, just, 이제 막 이사를 왔대요. To the area, 그 지역에.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봤어요. 근데 이걸 집을, 어우 잘 그렸다. 자, 집을 본 시점에 거기에 이사를 막 왔던 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본 거는 이사 오자마자 봤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사 온 거는 집을 본 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헤드피피 괜찮죠. It has been empty for about a year. 1년 동안 비어 있었고, and 1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 시점에 뭐예요? Was beginning to need some repairs. 고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 집을 본 그 시점에 막 고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니까 같은 시점 과거형 쓴 거 괜찮죠. But the house was exactly, 근데 그 집이 what I wanted, 내가 바로 원하던 그 집이었어. But by the time, 그런데 뭐뭐 할 때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문법 시간에 by the time 나오면 항상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by the time, 어떤 때냐면 I had put together enough money. 내가 돈을 모았을 때예요. 집이 갖고 싶었던 거죠. 내가 돈을 모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by the time이 돈을 모은 시점이 될 것이고 돈을 모은 거, put together 하는 건 어디예요? 그 전부터 어떤 시점까지 모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를 포함한 그 앞 시제까지 과거 완료 쓴 거 괜찮죠. head pp예요. 내가 돈을 다 모은 시점에 I learned, 나는 알게 되었죠. 데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가 기준이에요. A property developer, 이게 재산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뜻해요. 자, 개발업자가 bought it, 그것을 사서 plan, 계획을 세웠지. 그것을 turn into 하면 뭐뭐로 바꾸다죠. 호텔로 바꿀 계획을 세웠대요. 자, 내가 알게 된 시점은 과거죠. 누가 먼저 샀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뭘로 고쳐요? head pp를 고쳐야 되는데 과거형을 썼으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정답. 자, 9번이요. 영작한 것 중 적절한 것. 그에게 충고 한마디를 했다. 충고는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셀 수 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충고는 추상명사예요. 셀 수 없어요. 충고 한마디라고 세고 싶으면 셀 수 없는 걸 세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 단위 붙여주는 거지. A word of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앞에 관사 썼으니까 틀렸네. 2번 나가자마자 뭐뭐 하자마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아까 했던 나런티 구문도 쓸 수 있고 또 hardly, scarcely 같은 부정어가 도치된 구문도 쓰죠. 자, 부정어 도치된 다음에 뭐 쓰라고요? head, 주어, pp 그리고 before이나 when 다음 주어, 과거 동사 쓰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써놨네요. 2번 맞았어요. 3번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The sound of her steps was recede. 어머, recede가 무슨 뜻이에요? seed는 어휘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다, go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re는 retro, back이라는 의미죠. 뒤로.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니까 물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후퇴하다, 물러가다라는 뜻인데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대요. 물러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멀어져 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갔다고. 간다고. 자, 왕래발적 동사에 해당하는 이 recede 후퇴하다는 그래서 자동사예요, 여러분. 자동사인데 수동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자동사는 왜 수동태 쓸수 없나요? 아니, 목적어가 원래 있는 문장만이 목적어를 주어의 자리에 넣으면서 수동태로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자동사 자체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얜 자동사니까 수동태 못 써요. 이거 틀렸습니다. 자, 4번. 벌과 꽃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다. few가 앞에 등장하네요. 이거 뭐뭐만큼 뭐뭐한 이란 뜻 언제 쓰죠? as 원급 as로 쓰죠. as 원급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쓰기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밀접하게 라는 말이 있고, as 원급 as 써야 되는데 왜 then을 썼을까? 그래서 틀렸네요. 자, 정답 2번이었어요. 10번,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도 이제 일상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생활 표현들 물어보고 있죠. So where are you headed? 너 어디가? 했더니 I'm off to 경주 했어요. I'm off. 자, be off나 혹은 go off 같은 경우에 어디 어디로 출발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가? 하니까 나 경주 가는데?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두 번째, 유수야, let us summit, let's 뭐뭐 하자. Ride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했더니 it's not my cup of tea.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내 컵 아닌데 이거예요? 자, cup of tea. 이게 앞에 이렇게 누구누구의 라고 하고 cup of tea 하면 내 안에, 내 손 안에 있는 잔 하나죠. 그래서 내 취향이나 내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타입 아니야. 그거 내 취향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타기 싫다는 소리네. 자, 3번에요.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 I don't want to get ripped off. 자, rip가 이제 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get ripped. 벗겨지는 거야. off.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바가지를 쓰다요. 나는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 너무 비싸. 하니까 비가 뭐래요? It's water under the bridge.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water under the bridge. 다리 앞에 지나가는 물이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지나간 일 그런 일을 씁니다. 나는 이거 비싸서 벗겨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 했더니 어쩔 수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니죠. 아직 안 산 것 같은데? 좀 이거 지난데. 자, 소연아, 4번에 Have you been behind? Have PP니까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예요. 그러니까 behind, 뭐뭐 뒤에 있어. Steering wheel 하면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뒤에 아직도 있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운전하는 일 하고 있어?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No, 아니. But I can't wait. Can't wait. 뭐예요? 기다릴 수 없어는. 너무 이제 조바심이서 못 기다리겠어. 이런 표현이니까. 너무 기대돼. 라는 표현입니다. Get my feet wet. Get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부어로 썼어요. 내 발이 적셔지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말에도 이런 표현이죠. 뭔가를 시작할 때 어디 어디에 발을 담그다 이런 표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발을 담그다라는 표현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할 때 발이 적셔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기대돼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한 건 3번 되겠네요. 11번. 감염병에 대한 얘기 올해 출제되는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찰도 있겠죠. 자,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신유형이라고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학생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어쨌든 볼까요? 이거 거의 국어 문제였어요, 여러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찰의 업무와 세부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관계가 적절하지 않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알면서 문법이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태스크, 이 업무와 과업 업무와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 얘가 이게 맞나? 이렇게 비교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1번에 enhancing 하면 올리다라는 뜻이죠. 증가시키다. Cooperation with airport and port authorities. 그렇지. 자, 항구와 그리고 airport니까 port는 항구란 뜻이에요, 원래. 항구와 그리고 airport 공항과의 공항 당국과의 협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곧 이 얘기가 맞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더 많은 증가시킨다고 했잖아. 더 많은 협조를 한대요. resident라는 단어는 그 안에 거주하는 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항만이 있는 곳 아니면 공항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 authorities 당국과 함께 협조를 증가하고 ensuring of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합니다. 같은 얘기네. 맞았어요. 자, 이번에 sharing and sharing 공유하고 distribute 하면 기여하다죠. data는 쌓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Well, local and relevant 관계, 지역 관계 당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쌓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cooperation 협조를 한대요.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lfare. 요게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의 협조.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와의 협조. 있죠? 이거 collecting and relaying information. 정보 공유를 하는 거. 데이터, 대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데이터에 대한 얘기 했어요. 자, 3번 securing 하면 보완하는 거 혹은 보안하는 거 이럴 때 쓰는 말이죠. chain 하면 사슬이니까 여기서 체계를 뜻합니다. command 명령 체계 보안이라는 단어인데 자 보니까 access 접근합니다. control 접근 통제 in 오, 요 단어 올해 되게 많이 등장하네요. quarantine places 그러니까 격리 지역이에요. 격리 지역의 접근 통제 물론 해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명령 체계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걸 그죠? 그게 정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볼까요? Strengthening 강화시켰어요. Criminal justice. 그러니까 범죄 정의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사를 하겠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게 정답 골랐어요. 자, 12번 갑니다. 이제 독해예요. 독해 문제를 이번에 어려웠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문이 너무 길어졌대. 그죠? 근데 이 출제자가 낼 때는 여러분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풀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문이 길어지면 독해 문제를 풀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문이 길수록 이 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혹은 이 필자가 묻고자 하는 힌트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제시하고 있는 힌트 부분만 잘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힌트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자,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물었는데 이거 빈칸 문제. 그리고 밑에 보니까 명사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빈칸인데 짧은 명사를 물어보는 거 우리 이 독해 시간에 많이 배웁니다. 뭐라고 하죠? 중심 소재. 그죠? 자, 중심 소재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얘가 하는 얘기가 보통 비슷한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겠죠. 사실은 여기만 봐도 거의 답이 나오는데 위에는 그래서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네가 500달러짜리 상품권을 삭스로부터 받았어. You'll be feel pretty good about that. 기분 좋지? 그치? In the second, 자, 두 번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는 feel pretty good 요 부분이었어요. 기분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네가 돈을 잃었대요. Wallet containing $500. How unhappy? 이번에는 unhappy. Would you feel about that?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나요?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ults of risk-taking research. 위험, 부담, 조사에 따르면 자, 뭐뭐에 따르면 했고 그 다음에 결과, 조사 결과 나왔어요.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정리해준다 이거죠. 자, 이 결과에 따르면요. Intensity, 강도 of your responses to these experience differ markedly. 어허, 달라요. 이 이론에 따르면은 당신이 느끼는 이 경험에 대한 응답의 강도가 현저히 달라요. As a result of what scientists refer to as 뭐뭐로 언급하다 이거죠. The brain's 뇌의 무슨 무슨 편견이라고 부르는 이 결과에 따르면 자 결과 알려줬어. 그러면 이 빈칸에 대한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겠지. 자 바로 밑에 나와요. 얘 빈칸에 따르면 이것은 이렇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대충 읽다가 여기에서 열심히 읽으면 돼. 볼까요? The distress 뭐예요? 고뇌. You are likely to experience as a result of lose of $500. 그러니까 500달러를 잃었다는 이 고뇌가 will greatly exceed, 초과할 거예요. The pleasure, 뭐를? 기쁨을. 네가 winning that gift certificate.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 기쁨보다 고뇌, 안 좋았던 그 기분이 더 크대요. 두 개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죠. 기분 좋아, 안 좋아. 두 개를 비교해봤어. 그랬더니 안 좋았던 기분이 좋았던 기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 그걸 뭐라고 해요? 부정성. 위밖에 없죠. 자, 1번 볼까? 파지티브, 긍정성. 그렇진 않지. 안 좋은 게 더 크다니까. 또 어디죠? 중립성, 가능성, 부정성. 어울리는 건 4번밖에 없죠.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그리고 보니까요 다 them, they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복수형으로 쓰는 어떤 핵심
소재가 등장할 것이고 그 핵심 소재, 복수형으로 쓰인 그 소재랑 얘를 계속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복수형이 어디 나오는지 명사 한번 찾아봅시다. In every culture, 모든 문화에서 there are topics that 어떤 주제가 있어요. They are hard to talk about directly. 직접적으로 말하기에 어려운 주제들이 있다. People often, 사람들은 speak about these topics, 이러한 주제들을 using euphemisms를 이용해서 말한다. 완곡어법을 말한다. 자, 사람들이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is that 그들이 기쁘지 않은 혹은 불편한 개념들을 behind them, 그 뒤에 숨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뒤에 숨긴대요. 그게 뭐예요? Euphemisms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완곡어법이라는 그 말들 뒤에 숨길 수가 있다. 기억은 완곡어법을 뜻합니다. So,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Bring up the idea 뭐예요? 생각을 떠올리다. Directly. 직접적으로 그 생각을 떠올릴 필요도 없고 upset people, 사람들을 화나게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However, 그러나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pose 제시하는 거죠.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왜요? To people who are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치, 우리 같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됩니다. 학습자들은 배워야 하거든요. 어떤 표현들이 적절한지. In different situations, 다른 상황에서. 완곡어법들이란 are also 또한 문제적이야. 그러니까 완곡어법은 문제가 됩니다. For English learners, 우리 같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왜냐하면 그것들이 종종 포함하거든 더 어려운 단어들. 뭐보다 그들의 더욱 직접적인 상대편보다. 자, counterpart라는 말은 counter 이 반대예요. 그리고 part는 부분이죠. 뭔가 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쌍을 이루고 있는 그 중에서 한쪽 끝에 있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걸 바로 counterpart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이나 상대나 아니면 여기서는 반대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반대어들, 그들의 반대어니까 완곡어법의 반대어인 것들을 그것들이 더 많이 어려운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부 다 완곡어법에 대한 대이네요. 자, 학습자들, 영어 학습자들을 예를 들면 have to memorize,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Old person, 노인은 can be referred to as a senior citizen. 원로란 뜻이에요. senior, 늙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senior citizen, 원로라고 표현을 하거나 whil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을 can be described as a law enforcement officer, 법의 집행자라고 불리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They also, 또한, have to learn to use euphemisms like 이러한 표현들을 배우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 vertically 하면 수직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로로, 수직으로, 세로로 challenge it, 도전하는, 어려움이 있는. 자, 세로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When they can get by with short, 키가 작은 이라는 의미를. 자, 그들이 키가 작은 이라는 의미에서 받았을 때예요. 이거 누가? 영어 학습자들이지. 이 영어 학습자들이 short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거 vertically challenged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학습자를 얘기하고 있는 리을이 혼자 다른 애였어요. 14번 가보겠습니다. 대상 풀었고, 자, 14번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보기 좀 볼까요?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 문제예요. 그러면 접속사 문제는 앞뒤 문맥만 잘 알면 되지.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반전을 나타내는 애들 나오고 예시 나오고 결과 나온단 말이죠. 반전을 나타낼 때는 양쪽에 있는 애들, 접속사의 양쪽에 있는 애들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얘가 뭔가 주제를 제시해주고 얘가 세부사항을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들어가면 되고, 앞에서 예시 다 해주고 뒷정리해주는 말이면 as a result 들어가겠죠. 자, 지금부터 볼게요. 사실은 요 기억의 앞뒤만 읽으면 되는데 해설이니까 좀 아쉬우니까 여기만 또 제가 간단하게 한국말로 하면서 넘어갈게요. Between이가 뭐뭐 사이에는 consumption of water and electricity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물과 전기 사이, 전기의 소비에 대한 소비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은 the water, 물이라는 건 can be reused multiple times. 그러니까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문 매우 익숙한데 이거 아마 EBS 지문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자, 이 물과 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과 전기의 소비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데 얘는 재사용이 된다고 했고 전기는 재사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classified, 뭐뭐로 분류하다 하니까 저는 대충 정의한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물은 소비하다. 소비된 or simply 아니면 소진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은 소비하거나 소진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가 누구예요? consumed지 뭐. 자, 소비한다라는 표현. 소비되는 물은요. 제거됩니다. 어디로부터? its source. 수원지로부터 제거. 즉 다 써버리고요. lost. 손실이 됩니다. through either 뭐 아니면 뭐에서 손실이 됩니다. evaporation 하면 증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증발. 증발, 괄호치고 또 친절하게 얘기해줘. In the case of 어떤 경우에 하면 power plant, 발전소를 냉각시키거나 아니면 범람, irrigation 하면 관개수로 할 때 그 관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개수로가 범람을 하거나 이럴 때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럴 때를 증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물이 넘쳤다가 다 말라버리니까. or 아니면 transpiration 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발산이라는 단어예요. 발산 어려우면 잘 보세요. spur 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 보지? spirit 영혼, 그죠? 아니면 inspiration 영감 이럴 때 쓸 수 있는 이 spur 라는 어근은 숨을 들숨 날숨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걸 spur 라고 해요. 그러면 spur, trans는 넘어가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 쉬듯이 전환되는 걸 발산이라고 해요. 어떻게? And growing up, biocrops, 곡물을 기를 때 발산된다고 한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줬네요. 전자에 대해서는 evaporation하고 transpi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withdrawn water, 접속사 등장했어요. 자,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니? former 얘기를 했어요. withdrawn water는요, 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자. 왜? 물은 consume하고 withdrawn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 consume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했어. 그러면 이제 withdrawn 설명을 할 차니까 얘랑 얘랑 다르게 설명하죠?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 반전의 접속사가 필요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 소진되는 물이라는 것은 return to its original water source, 원래의 수원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The argument can be made that 이런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모든 물, 수요는, 물의 수요는, 혹은 요구 수요는 궁극적으로 돌아옵니다. 뭐로? 요게 이제 강수량이라는 말이에요. 강우, 강수 이런 말. Precipitation via the 뭐를 통해서 돌아옵니까? Hydrologic, 수문학을 통해서. Cycle 하면 이제 사이클이죠. 우리가 말고 있는. And therefore, 그래서 not consume, consume이 아니래요. 나 컨슘했으니까 뭐 두 가지 다른 말인 건 명확하죠. 반전을 나타내는 말. 자, 그리고 이제는 evaporation 그리고 precipitation are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uneven.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얘가 수문학을 통해서 이제 not consume, 소비가 되지는 않아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증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뭐 비가 돼서 내리는 것들은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고르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고르지는 않아 라고 했으니까 반전의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꼭 고르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물이라는 것은 뭐 접근 가능해. 특히나 어떠한 이거는 이제 그 매우 건조한 이런 뜻이요. 매우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지역에서는 그렇긴 한데 또 만족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아. 뭐 same location에 뭐 desired timing에 오는 것은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정답 들어갈 거 반전과 반전 여기 있네. On the other hand 그리고 however 정답 1번이었습니다. 15번 제목 물었네. 자, 제목 묻는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중심 소재를 찾으면 된다. 중심 소재가 거의 다 제목이에요. 제목 잠깐 볼까? Authority and Fairness.
policy, legitimacy, consent and doctrine, trust and relationship. 자, 여기에서 자꾸만 언급되는 누가 있을 거야. 그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Alignment, 뭐 지지하는 거, 협약의 정치적인 지지선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사실 여기 대문자로 다 써져 있죠? 뭔지 몰라도 돼. 그렇죠? 자, Sir Robert Peel의 원리에 대한 어떤 설명에 따르면 policing, 치안입니다. 치안 유지라고 할게요. 자, 동명사로 쓴 거니까. 치안 유지는 아주 크게 진화해 왔다. 누구랑? The approval, 승인, 존중, 협조, 그리고 collaboration 뭔지 아시죠? 자, 협력 of the public, 누구랑? 아, 치안 유지는 누구랑 된 거예요? 맨 위쪽에 주제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줬네. 치안 유지라는 것은 대중과의 어떤 승인이나 협업 같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 라면서 이것을 policing by consent, 승낙에 의한 치안 유지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경찰력은 혹은 경찰권은 일반적인 동의에서 비롯된대요. 동의를 갖고 있다. 누구에서? 일반 대중에 의한 동의이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being possessed는 부과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부 부처로부터 부과됐다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에 의한 일반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동의를 갖고 있다. 이거랑 같은 얘기하고 있죠? 주제 벌써 됐어요. 사실 답이 거의 보이는데 계속 갑시다.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합법성을 이끌어낸대요. A police, general belief, 어떠한 믿음. 대중이 믿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네요. Police should be permitted to exercise. 그러니까 경찰이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대요. 그들의 권한을 어디에? To manage. 그러니까 다루기 위해서 갈등을 다루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합법성을 갖춰야 한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경찰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직원들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중요한 거야? 합법성이죠.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경찰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예의 바르고 공정하고 또 뭐 존중할 만해야 되지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중의 만족, 이 치안 유지에 대한 대중이 만족을 하면 그 만족이 build하고 maintain 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뭐 신뢰를, 커뮤니티 신뢰를 이렇게 합니다. 뭐 신뢰와 자신감이니까. 그리고 또 합법성은요, 경찰들의 이 합법성, 그리고 그 agents that employ them이니까, them은 경찰이 되겠지. 경찰을 고용하는 자들을 이제 agents라고 부른 거예요. 기관들. 이런 데들은 upheld 하면 떠받들다 받치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찰권의 이 action의 합법성, 혹은 이것들을 고용하는 그런 합법성은 어디에 가치를 둠으로써 받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뒤에 거 아니고도 되겠다. 자, 나온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치안 유지는 대중이 중요하고요. 이 대중이 제시하는 게 이제 합법성이라는 거죠. 또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목이 뭐예요? 중심 소재는 치안 유지와 합법성이지. 여기 있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흐름으로 모아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안 어렵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 물론 선생님은 쉽겠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바에 따르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자, 볼게요. 여기에 however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접속사 however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반전이 일어나지. 그러면 이 however가 있는 요 보기의 문장의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however가 들어간 보기 문장에 완벽히 반대말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죠? 얘랑 반대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however 뒷문장은 그런데 이랬다 라면서 얘기의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얘 뒤에 나올 문장은 완벽히 보기의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이거 특징 지우다라는 뜻이죠. characterize. 그러면 사람들을 다른 것들, 그들이 만든, 즉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해낸, 만들어낸 다른 것들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라는 것은
놓치는 거래요. Universality, 보편성을 놓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즉 그들이 만든 보편성을 놓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정의 짓는데요. 그 앞에 내용은 다르게 사람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것들에 대한 말이 들어갈 거고, 이 뒤에는 보편성에 대한 말이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찾아봅시다. 뭐뭐 하기는 쉬워, 보기는 쉬워. 다양한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묘사하기도 쉬워, 그들의 다른 점들. 자, 다른 것들 얘기하고 있죠. 명확하게 시는, 아 그렇지, 명확하게 시라는 것은 is not a mathematical formula. 수학적인 공식은 아니야. 소설도 실험, genetics니까 유전학에는 실험 같은 것도 아니야. 다른 점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작곡가들은 명확히 이용하지, 다른 언어를 이용하지. From that of visual arts, 시각예술가들과는 다른 것을 이용하지. 뭐 아직도 달라요, 계속. 또 chemist는, 이제 화학자들은 combine very different things, 아주 다른 것들을 조합하지. 누구보다 playwrights니까 이거 극작가들이 조합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조합하지. 자, 계속 다릅니다. For the level of the,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하는 과정, 창조의 과정의 수준에서 본다면 과학자들, 아티스트들, 그리고 수학자들, 작곡가들, 작가들, 그리고 조각가들은 use common sense,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생각의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생각의 도구라는 것이 감정적인 느낌이야. 그리고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이미지고, 또 몸으로 느끼는 오감각이야. 또 이것들을 reproduce, 뭐 그러니까 재사용 혹은 재생산이 가능한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고, 또 이런 것들 갖고 있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다 common, 일반적인 요거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 어디요? 디귿, 여기가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17번. 흐름으로 봐서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 자, 글의 순서 잘 볼게요. 얘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글의 순서 푸는 법 어떻게? 맨 밑에 뭐가 나와? 맨 밑에 여기에 특히나 명사 등장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명사. 그럼 이 명사가 뒤에 나올 때 어떻게 돼? 대명사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누구를 받아주는지 잘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막 대의로 나와. 그러면 얘가 얘 뒤에 나올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접속사 같은 애가 힌트로 주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is easy to see how the automobile, automobile, 이거 자동차 산업이 만들어냈다. 수천 가지의 직업군을 만들어냈, 직업의 기회니까 직업군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기여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의 더 높은 기준의 삶, 그러니까 삶의 질을 더 높게 만들어준데도 기여를 많이 했고, 또 직업도 많이 만들어줬어요. 누가? 자동차 산업이. 자, 이렇게 보는 건 매우 쉽대요. But 그런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뭔 나오면 이제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But we are, 그런데 apt to overlook, 우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Underline 아래에 놓여 있는 이죠. 그래서 내재된 이라고 해석합니다. Factor, 우리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요소냐면 made an all that's possible,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직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졌던 이 모든 것에 기여하고 있는 내재된 요소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할 거예요? 간과하고 있는 그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 without them, 그것들, 그들이 없다면, 이런 표현이요. 지금 요소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단수니까 them 쓰는 거 되게 이상해. 넘어가. It was more than, 이거 가능할 것 같아. It was more than, 그것은 just an accumulation, 단순한 그 축적 이상의 것입니다. 발명품들. 어떤 발명품이냐 하면 새롭게 개발된 모터, 그리고 공기압, 뉴모니아가 이제 폐렴으로 우리 많이 읽었죠? 그 뉴이라는 단어가, 피는 묵음이에요. 요게 이제 폐활량이나 아니면 공기가 들어가는 주머니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pneumatic tires 했으니까 공기압 타이어가 됐죠. And 그리고 전자 혹은 전기 헤드라이트 같은 것들. 자, 이러한 것의 단순한 발명의 축적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예요.
어떤 요소를 설명하는 것 같거든? 자, 디귿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러나가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됐는데 접속사가 갑자기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면 좋겠는 걸 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얘 하나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사실은 끝났는데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 발명의 축적 이상의 것이에요. 그 요소가 라면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inter, 내부, change, 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바꿔 끼울 수 있는 내부 부품, 다른 말로 호환성이란 뜻이에요. 호환성과 대량 생산은 두 가지 기본적인 생산 기술입니다. 어떤? 그 생산 기술은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조합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짜 이유가 되죠. 어떤 이유? That average wage, 평균적인 임금 earner, 버는 사람이니까 평균 임금 노동자가 오늘날 afford to 뭐뭐할 여유가 있다, 돈 갖고 얘기하는 거죠. Own a car, 자기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되었습니다. 뭐 대량 생산, 그리고 호환성이라는 것이. 그럼 이제 뭐 얘기해야 돼요? 대량 생산과 호환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맞나요? A로 가봅시다. 대량 생산과 호황성 이미 두 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 자, 그것들이 없다면 모든 자동차는 have to be 반드시 노력이 드는 고생스럽게 만들어져요. 손으로. 수제품이야. 그리고 그들의 비용은 자, 자동차의 비용은 would be so great that 너무나도 높아서 오로지 부자들만이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임금 노동자는 다 쓸 수 있어. 그게 만약에 없으면 지금 너무 비쌌을 거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니은 다음에 기억이에요. 그 다음 뭐 디귿이겠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의 재능을 어디 어디에 concentrate on 하면 집중시키는 거죠. turning out 하면 생산하는 거예요. 수천 개의 유닛들, 부품들 전부 똑같이 닮게 만드는데 그 노동자들의 능력, 재능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리고 through the use of power and special tools 특별한 도구나 아니면 power, 전력의 사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는 can be, 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수백만 대가. 아, 대량 생산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라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답 맞았죠? 자, 그럼 18번 볼게요.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보기부터.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건데 1번 보세요. The earth revolves is, on its axis. axis가 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축을 회귀한다니까 지구는 자전한다. 2번, 지구는 뭘 갖고 있냐면 force of gravity, 중력을 갖고 있다. 3번, 산소는 필수 조건이다. require 할 때 그 requir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데 미리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조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연소예요. 이거는 combustion. 이 burst가 불타오르다죠. 그래서 같이 놓으니까 불타, 연소하는 거. 자, 그 연소에 산소가 연소의 필수 조건이다. 4번은 물은 실패한다. 끓는데 100도씨. 이거 센티그레이드 섭씨예요. 섭씨 100도씨에서 끓는데 실패한다. 이상한 애 하나 보입니다. 그죠? 얘 같은데. 실제로 정답 4번이죠. 근데 한번 알아보시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 또. 그죠? 자, 엥겔은 믿고 있어. Nothing is,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But matter. 그런데 문제야? 그럼 해석 안 되지. 그죠? 자, matter이라는 건 존재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nothing but은 뭐뭐만 이란 뜻으로 사용을 하죠. only란 뜻으로.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And that all matter.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은 obeys, 순응합니다. The dielectric, 그러니까 특유의 법칙에 따릅니다. 이거를요, 뭐 변증법적 법칙이니 뭐 이런 단어 있지만 우리 그대로 직역합시다. 어려우니까. 특유의 법칙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since 뭐뭐 때문에겠죠? There is no way of deciding. 그것을 decide 결정하는 거지.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없대. 어떤 결정일까? At any point, 여기 콤마 들어갔으니까 이거 삽입구절이에요. 그냥 그 어떤 시점에서도 결정적인 방식이 없다야. Decide 다음에 that 여기 나오네. 이 말이, this statement, 이 말이 is true, 진짜라는 걸 결정할 어떤 방식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the law that he presupposed, 그가 suppose는 제안하는 거잖아. 미리 제안하는 게 그가 주장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Are,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the same as,
not the same as, not the same as usual scientific laws. 일반적인 과학의 법칙과는 같지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일반적인 과학의 법칙과는 달라요. 엥겔이 주장하는 법칙은. 그것이 뭐냐 하면, 자, 엥겔의 법칙 해설 들어갑니다. Should be admitted. 이렇게 인정돼야 됩니다.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In the case, 어떤 경우에? Usual. 일반적인 경우에 법칙, in 어떤 분야에서 자연과학. The stated, 그것이 연관된 혹은 뭐 그가 떠받치는 이런 거니까 그 관련성, 즉 다시 말해서 과학 법칙에서 과학 자연과학에서 usual 일반적이다라고 부르는 법칙조차도 법조차도 as on a universal statement is 이렇게 일반적인 건데도 not subject to 어려워요 잘 보세요 주관적이지 않대 이게 무슨 소리야 absolute 절대적이야. Proof, 증거가. 이게 무슨 소리냐? 절대적인 증거에 대해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소리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이게 통용적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건데 절대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도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표현하죠. 다 그렇지는 않아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에요. 원이 주어일 때. 자 일반인들은 cannot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 얘기하면 돼. 그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칙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라고. 그럼 자 다시 정리해보면 다시 엥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 법칙조차 절대적이지는 않아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usual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는 못한대.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어라고 하지는 못해. 요런 구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절대적이지 않은 걸 골라야 되겠죠? 뒤에도 한번 읽고 갑시다. 우린 벌써 뭐 답을 거의 알지만. 자, 그런데 이게 이걸 깨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법칙이 정말로 일어나서 자, 그러한 법칙이 정말로 일어나서 그걸 깨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제한된 측정법 내에서 명확한 거죠. 뭐가 명확해? 뭔가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엥겔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자, 여기 들어가면 봅시다. 뭐예요?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어떤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여기 있습니다. 물은 절대로 100도씨에서 끓지 않아 라고 끓는데 실패한다 라고 꼭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이렇게요. 이 페일이 사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죠. 80도에서도 끌 수도 있고 높은 온도에서 끌 수도 있고 어떤 뭐 불순물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고도의 기압에 따라서 다르고 알 수는 있습니다만 자 영어 문제적으로 풀어봤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요약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었군요. 자, 요약하는 거.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이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제야. 여기 주제나 요지를 푸시면 됩니다. 찾아볼게요. 자, 여기부터. Most of our societies, 미안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회는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 Modernization 했으니까 요거는 현대화. 뭘 포함하고 있는 현대화느냐? 기본적인 가치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함유하고 있어요. 많은 inherited 근본적인 갈등과 and contradiction 하면 모순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근본적인 갈등이나 뭐 모순 같은 것이 있대요. 그 과정, 개발 과정은 if not 아하, 여기 콤마 콤마 이렇게 등장했어?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그럼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발전의 과정이 뭐 mean 이런 걸 의미하겠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Marginalization of the majority. 주류의 하락이란 뜻인데요. Margin 하면 남아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짐이라는 단어인데, 즉 주류의 도태라고 볼까요, 저는? 이런 게 생길 것이고, result in 하면 뭐뭐를 결과하는 거예요. 자, 주류가 도태되니까,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태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poverty, 가난을 나타내고, 아니면 인구 과밀 등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개발을 적절히 하지 못하니까 인구 과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난이 일어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While 반면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교할 거예요. 더 역동적인 도시 사회의 멤버들은 만들 것이다. 번성된 부동산 토지를. 그런 반면에, 아까 while 했었으니까, 대부분의 도시 풍경은, 이거 특권이죠. 특권 아래에 있으니까 불우한이에요. 특권을 못 받은 거지. 그럼 불우한 그림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뭐가 일어나? 부입부 비니비니 일어나지. 이 이중성이 아주 모순적인데, 왜냐하면 가장 혜택받지 못한, 디스어드밴티지니까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다. 도시 환경에서. 그리고 크게, 왜냐하면 크게 그 이유가 그들이 have to bear, 견뎌내야 돼. Most of the environmental costs, 환경 비용의 대부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모순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부동산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을 가장 많이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모순이죠.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뭐가 있다? 필수적으로, 필수 물가결이죠. 반드시 overutilization of marginal areas. 한계 지역입니다. 남아도는 지역이니까 여분 지역. 즉 한계 지역의 과잉 사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지역들에서 sometimes 때때로는 비언 넘어선다. 뭘? 안전 한계를 넘어서고 또 회복 가능한 견딜 수 있는 역량 of the land. 즉 땅에 회복할 수 있는 지지 역량 이상을 넘어설 것이다. low lie, 그러니까 낮게 누워있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대입니다. 자, 저지대. 따라서 뭐 riverbed, 강 아래, 강 바다, swim, 아니면 늪지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살만하지 않은데 이 살만하지 않은 이것들이 become human habitats, 인간의 거주지가 된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은 그래서 된다. 위협이. 위협받는다 이거죠. Resulting in, 뭐뭐한 결과를 초래한다. Urban, 도시 환경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도시 환경 불균형이 may hamper, 해하는 거죠. Actual development process itself. 그 자체, 뭐, 자체적으로 해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요약해봅시다. 얘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개발을 했더니 오히려 좋지 않은 점이 있었어.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산다. 환경 비용을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도시 지역이 환경에 해를 끼친다. 2번. 이용이에요. 한계 지역의 이용은 삶의 비용을 줄여준다. 아니지, 지금 안 좋은 얘기 했거든. 그리고 또 모든 현대화는 어떤 결과, gap between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형사 했어요. 자,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4번, 현대화는 keep, 뭐뭐하게 한대요. 자,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between 도시와 시골. 시골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있죠. 사실 요지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잘 푸는 방법이 뭐예요? 등장하는 중심 소재를 잃지 마셔야 돼요. 자, 중심 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얘기하는 어떤 필자의 방향이 있어요. 이걸 좋게 얘기하는지 나쁘게 얘기하는지 어떤 일관적인 일관된 방향성을 찾으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20번을 이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아래와 같이 작성할 때 빈칸에 빗줄 친 곳에 들어갈 내용. 자, 밑줄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이것도 요즘 이
요지 문제 혹은 주제 문제긴 한데 요약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문 먼저 볼게요. 이거 받아들인다. Accepting, 인정한다. Positive feedback이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deteriorate 하면 deter 여기서 나왔네, 그죠? 후퇴하다요. deteriorate 악화시킵니다. 자, 자신감을 악화시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아니면 요거 능력이란 뜻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high self confidence 높은 자신감은 broaden 넓혀줘요. 마음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알고 있는 것. weakness,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비관주의자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낮은 자신감은 source for success, 성공의 근원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지금부터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혀요. 그들의 낙관적인 편견에 갇혀요. 그래서 그들은 듣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그래도 비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commercial을 표현하는 거죠. As confident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in any area of competence. 능력의 영역에서는 이래요. 능력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이나 사업이나 스포츠나 아니면 공연 예술 같은 이 능력 분야에서는 achievements, 성취라는 게, 즉 성공이라는 것은 10%의 공연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주기와 90%의 준비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먹혀.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결과 나옵니다.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어휘들이 등장을 할 건데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더비교급 플러스 더비교급 나오는 것 같은데? 콤마 쓰고 이렇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 뭐예요?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말 생기면 쓰는,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 우리 독해 시간에 배우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이 주제를 담고 있을 건데 잘 봅시다. 그러니까 더 너의 약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The better prepared you will be. 아, 준비가 90%야. 준비가 중요한데 너의 약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너는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거네요. 아, 준비, 성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해.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 너의 약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티브 이그노어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낮은 자신감이라는 것은 may turn you into, 너를 바꿔요. 너를 비관주의자로 바꿔요. 여러분 이런 말 있었지. 아까 읽었는데 있었죠. 여기 등장하는 말을 갖다가 쓴다니까요. 근데 너무 지엽적인 표현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문장 하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높겠죠. 오답을 쓸 수 있도록 출제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네가 비관주의자가 될 수는 있어요.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염세주의 혹은 비관주의가 팀업할 때, 팀을 꾸릴 때, 즉 조합을 할 때 Wed, mission, 열정과 만날 때는 그것은 준비합니다. 놀라운 퍼포먼스, 결과로 이어집니다. 뒤에요. To be the very best at anything. 어떤 것도 그 초반에 You will need to, 너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또 얘기해요.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나와요. Be your harshest critic. 너는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돼야 돼.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것은 가장 불가능하겠지. 언제? 너의 starting point가, 즉 네가 시작점에서 너무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안 되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낮추라는 소리고, 예외적인 혹은 뛰어난 능력자들, 성취자들은 항상 자, 맨날 그래. 이것도 필자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할 때 쓰죠. 항상 겪어요. 뭐를? 낮은 정도의 자신감을 겪고 있어.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train hard and practice continually until they reach. 그들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한대요. 받아들일 만한, 즉 만족스러운 수준의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한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모른대요. 자기를 비평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inferior이 추론하다라는 뜻인데 대충 이런 얘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골라야 되지?
너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잘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라는 걸 담은 것이 4번이네. 낮은 자신감이 성공의 요소, 근원이 될 수 있다. 되셨습니까? 네. 아니, 문제를 좀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끝나서 지문이 너무 길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긴 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1분에 한 문제 정도 풀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1분에 풀라는 거야. 이따가 끝나겠어. 이런 얘기. 근데요, 사실 요소 요소가 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는 능력이 독해 스킬이 되겠죠. 이 독해 스킬은 사실 영어라는 것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또 기본기를 만들고 나서 조금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기본기를 만드는 과정이 다른 과목보다 길죠.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를 포기하시면 영어는 사실 올리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올리고 난 다음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기에서 출제가 계속 되니까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를 포기하시면 계속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사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 해석을 해서 좀 오래 걸렸지만 사실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1분이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기본기를 잘 익히신 후에 그 뒤에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시면 더 좋은 어떤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